저는요 화장품인가요? 네, 저는 뭐 화장품이기도 하죠. 아. 썸 크림 에센스인데요. 아, 네. 해외 여행 갔을 때 네. 리조트에서 이렇게 판매되는 걸 제가 이렇게 살짝 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써봤었던 건데. 아, 얘가, 어디 건지 알겠다. 네. 내가 네. 아시는구나. 네. 네, 이게 한국에서는 아직 판매가 안 되는데 조만간 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전 지인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선크림이 좀 보통 많이 끈적끈적거리잖아요. 네. 근데 얘는 진짜 하나도 안 끈적끈적거려요. 되게 촉촉해요. 묽어요, 그리고. 되게 바를 때, 저 이거 되게 싫어해요. 약간 바를 때 많이 걸쭉하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계속 퍼발라야 되는 그런 선크림 있죠. 약간 계속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걸 안 좋아하는데 이건 약간 에센스 같아서 로션 같아요. 건조해지고. 맞아요. 거의 로션 에센스 타입. 제가 좀 귀차니즘이 심한데 얘가 좀 좋은 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로션처럼 발라도 돼가지고 좀 그게 좀 좋아요. 근데 요즘 네. 나오는 그 선크림들이 다 이렇게 워터리한 제형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, 추세가. 근데 이 브랜드가 그 자외선 차단지수가 보통 뭐 50 우리가 45, 보통 많이 50, 알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런데 거의 SPF 뭐 8부터 85, 90까지 있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자외선 차단제의 전문 브랜드고 그리고 이제 그냥 베이비용, 애기용부터 해서 그리고 스포츠까지 해서 다양한 게 카테고리별로 나오고 있는 굉장히 전문 브랜드예요. 저희 좀 말이 나온 김에 네. 항상 들어도 헷갈리는 이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지수 얘기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? 이제 이거는 지금 보니까 워터드롭 형태예요. 네, 맞아요. 워터, 물방울 생기는 형태인데 이거 스킨케어에서 주로 하는 거를 선크림에서 한 건 처음 본 것 같고 PA가 올해 트렌드가 포뿔이에요. 그러니까 더하기 4개. 더하기 4개. 포뿔은 뭔가요? 뿔이 더하기가 이제 4개. 많을수록 좋은 표시되어 있잖아요. 뿔뿔뿔뿔뿔뿔뿔뿔뿔인데 하나씩 넣을수록 이 그 차단해주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의미예요. 네 개가 생겼으니까 이제 차단 시간을 더 늘려주는 거죠. 플러스가 네 개보다 더 많은 게 있나요? 아직 없어요. 지금 원래 세 개까지였다가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네 개가 이제 허가, 우리나라에서는 허가가 나서 11월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올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의 신상들인 거죠. 저는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야외 촬영할 때 꼭 저는 네. 수영복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선크림을 많이 발라달라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이게 뭐 아시겠지만 이게 밀립니다. 밀리죠.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야외 촬영 같은 게 있잖아요. 그럼 특히나 이제 여배우들 같은 경우는 뭐 하나라도 올라오게 되면 그거 나중에 커버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신경이 쓰이니까 선크림하고 파운데이션을 1:1로 섞어가지고 계속 위에다가 덧발라죠. 그래도 괜찮나요? 네, 그러니까 이게 잘 믹스가 되는 제형이 있어요. 그러니까 좋더라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래요.